당신의 얼굴이 말해주는 재물의 기운, 관상으로 알아보는 재물운의 모든 것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이마 부위의 관록궁, 복덕궁이 좋은 이마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에 재물운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젊은 시절에는 재물운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재물운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젊은 시절에는 재물운이 나빴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재물운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재물운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얼굴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상을 가진 사람은 재물운이 터지는 운세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는 관상학에 따라서 얼굴, 목, 이마, 눈, 코, 입, 귀, 미간, 볼 등의 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물운과 관련된 부위는 코, 입, 귀, 미간, 볼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위들의 모양, 크기, 색깔, 위치 등에 따라서 재물운이 달라지는데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코관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관상은 오행 중에서 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코는 사람의 재물운과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들 하지요. 코가 적당히 크고 높고 곱고 뾰족하다 하면 재물운이 좋은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자신감과 리더십이 있고 또 명예와 권력을 쉽게 얻는 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 성공은 물론 재물운까지 쌓아두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코가 쉬지 않고 코끝이 뾰족하고 콧방울이 크고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2024년에 청룡의 도움을 받아서 재물운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요, 2024년은 갑진년으로 청룡 자체가 편재의 해인데요. 이런 편재운은 복코를 가진 사람이 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4년에는 코가 크고 높고 곱고 콧방울이 크고 둥근 사람은 재물운과 행운, 권력과 명예를 얻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코 관상이 있습니다. 코에 상처가 나 있거나 코가 휘었거나 코가 너무 높거나 반대로 코가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한때는 재물운이 들어와 있으나 지키지 못하고 재물을 잃거나 재물로 인한 소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2024년에 오히려 좀 더 조심하고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에 관련된 케어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코에 상처나 점이 있는 사람은 코에 상처나 점을 가리는 메이크업을 하거나 코에 점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입관상인데요. 입은 오행 중에서 토에 해당이 됩니다. 입은 그 사람의 재물운과 능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입이 크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며 입술이 두꺼운 사람은 재물운이 좋은 관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대인관계가 좋아 기회를 만나고 쉽게 행운을 끌어당기며 인복도 좋은 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술이 두껍고 입이 크며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2024년에 재물운이 좋아지는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은 오행 중에 토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진년의 갑은 재물이 되는 토인 입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2024년은 갑진년으로 청룡 자체가 편재해라 했잖아요. 이런 편재운은 재성이 강한 입관상이 잘 발달된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4년에는 입이 크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술이 두터운 사람은 재물과 행운, 권력과 명예를 크게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입에 상처나 점이 있거나 입이 작거나 입이 틀어져 있거나 입술이 얇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물운이 떨어지거나 재물을 잃거나 재물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024년에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처나 점을 가리는 메이크업을 열심히 하시거나 입에 점을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구설수가 될 수 있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입만 잘 관리해도 손재수가 행재수로 바뀌는 갑진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간 관상을 살펴볼까요? 이 미간은 명궁, 다른 말로는 인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미간은 양쪽의 눈썹 사이를 말하며 재물운이 좋은 관상은 미간이 넓고 깨끗하며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도 보이고 거울같이 맑은 것이 최고입니다. 미간도 도톰하고 밝으면 재물운이 좋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해냐? 그것은 아니고요. 2024년에 이런 운을 유지하려면 미간을 찌푸리는 일이나 구설 시비 등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웃어 주름을 예쁘게 만들고 환하고 밝은 색을 띄워야 2024년에는 재물과 행운, 권력과 명예운을 몽땅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간에 상처나 점이 있거나 미간이 좁거나 미간이 어두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재물운이 떨어지거나 재물을 잃거나 재물로 인한 관제 구설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올 한 해에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웃으며 미간을 펴는 것이 최고이고 미간의 점이나 상처 등은 메이크업으로 가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024년에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관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2024년은 여러분에게 재물운이 터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은 노력과 기회와 운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과 기회와 운을 모두 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물운을 높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에 재물운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훈철학원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밤낮으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는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은 물론 다음 방송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도사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